아, 김용훈 교수님 지난주에 안 보여서 좀 보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정지해가지고 진짜 지금 제가 기수생활 하면서 이렇게 정지를 오랫동안 안 먹은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정지 먹은 김에 어차피 5월달이고 해서 시골에 이제 한평에 부모님 좀 찾아뵙고 애들하고도 좀 놀아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주 일요일부터 기승이라 이번 주 거 준비를 좀 했죠. 그래요. 자, 문세영 기수가 드디어 싱가포르로 이제 떠났습니다. 아니, 그 얘기는 왜 자꾸 저한테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어, 문 기수가 타던 말을 다 타지 않을까? 아유, 다는 어떻게 탑니까? 저도 타던 말이 있는데 그냥 기존에 몇 말이 좀 바뀐 했는데요. 또 태영 선배가 얘기를 잘 해주셔서 마방에 몇 말이 이렇게 좀 받은 것도 있고요. 어차피 그 많은 말들이 제 저나 뭐 페로비치 위주로 좀 갈 확률이 많은데 다른 기수들도 충분히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태영 선배가 뭐 이 시점에서 가는 게 좀 저한테는 뭐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근데 이 기회를 제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또 앞으로 행보가 조금 더 확 달라질 수 있는 시점이라 저도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동틀 때는 이현종 기수가 직전 이제 데뷔 전에 이제 이착을 했던 말인데 이현종 기수가 지금 부산에 이제 대단 경주 타러 가가지고 저에게 이제 기회가 왔는데 말을 조교해보고 하니까 말이 좀 체구도 좋고 되게 힘도 있고 여러 면에서 이제 당연히 우승을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 말이 열심히 안 뛰려고 하는 약간 뭐라 하지 우리말로 농땡이를 좀 핀다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열심히 안 뛰더라고요. 근데 채찍을 때렸을 때 그래도 반응은 있어요. 반응도 좋고 근데 이제 순간순간 자기가 기승자가 이렇게 요구했을 때 끝까지 한번 요구했을 때 계속 이렇게 쭉쭉쭉 가야 되는데 뭐 잠깐 반응했다가 약간 좀 농땡이 폈다가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주 때 좀 강하게 좀 타야 될 스타일 같고요. 뭐 이번에 뭐 당연히 뭐 인기마일 텐데 크게 문제 말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승 가능할 것 같은 느낌. 슈퍼코만도란 말이 아직 직전 제가 두 번의 기승을 하고 세 번째 탈 때쯤에 이제 준비를 하다가 말이 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쉬었는데 쉬고 나서도 컨디션이 100% 회복되진 않더라고요 아직까지. 근데 기본 자질 능력은 충분히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에 말이 뭔가 모르게 컨디션이 제대로 이게 쫙 올라온다는 느낌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교하면서 처음에는 무기력한 느낌이었는데 하루하루 계속 이제 조교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컨디션은 조금은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이게 뭐 한 퍼센트로 따지자면 뭐 한 60, 7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은. 근데 뭐 경주 성적에서는 어떻게 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말이 컨디션이 어느 진짜 확 올라오면 충분히 우승을 할 수 있는 말이긴 한데 뭐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잘 관리를 하다 보면 우승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동천의 가이도 지금 주기가 좀 되게 길어졌어요. 직전에 대상 경주 준비하다가 무릎이 약간 좀 안 좋아져가지고 치료도 하고 이제 휴식기를 가지면서 좀 길어졌는데 직전 2군에서 뭐 우승을 하고 이제 승급을 했죠. 1군 첫 이제 승군전인데 말 자체는 충분히 1군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스타일이긴 해요. 근데 이제 아직 1군 무대는 당연히 강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걱정은 되고요. 조교는 충분히 잘 준비했던 것 같아요. 원래 좀 힘도 있고 스피드도 있는 말인데 조교 때는 약간 그 경주 때보다 좀 덜 뛰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경합도 하면서 뭐 근성도 이제 보강을 했고 근데 단지 이제 이번에 승급전이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이제 어떻게 뛸지는 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